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백남준 선생님의 서울 랩소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랩소디는 2001년에 서울시가 백남준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진 커미션 작업이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집대성해서 나온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서울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와 또 백남준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 두 가지의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고 서로 병치가 돼서 나타난 작업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이제 타임 콜라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다양한 비디오 클립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하이 테크놀로지였죠. 뭐 영상과 영상을 동조시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였고 지금은 그게 너무 평범하게 쉽게 우리가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작업들로 되었는데요. 이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수평적 네트워크, 전 세계 만물, 세상 만물에 뭐 세상 만물이 아니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융합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다름이라는 어떤 그러한 공존성을 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상호호의 상생의 어떤 세계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런 것 자체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였고 백남준 선생님이 항상 꿈꿔왔던 이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업 문맥들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작업의 어떠한 형식적, 기술적, 내용적 양식들을 저는 이제 타임 콜라지라고 앞서서도 지칭을 했지만 사실은 60년대 후반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이상을 가지셨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그게 어떤 구체화가 돼서 작업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 시리즈라고 그러죠.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바이 바이 키플링 그리고 뭐 굿모닝 미스터 오웰 랩 어라운드 월드 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을 또 기념을 하면서 어떤 이 작업들에 있어서 그러한 백남준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이상과 타임 콜라지라는 형식의 방식이 아주 정점을 이루는데요. 타임 콜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주제로 중국 선진 비엔날레에서 프로젝트 진행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현재도 백남준 기념관에서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타임 콜라지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제 콜라지. 근현대 미술에서 얘기하는 미술에 있어서의 어떤 형식적 사조죠. 콜라지라는 방식은 20세기 초반에 피카소나 브라크가 자기 페인팅의 상단에 기존에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서 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수집을 해서 붙여나가는 방식으로서 또 다른 어떤 이미지로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콜라지라고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도가 됐죠. 20세기 초반부터 그게 이제 다다이즘 와서는 저희가 이제 파피에 꼴레라고 해서 아주 그런 콜라지 방식의 어떤 그 형식적 방식의 예술이 아주 꽃을 피우죠. 많은 다다이즘 작가들이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편집적으로 한 화면 안에 구성을 해서 붙이는 원래 콜라지라는 게 붙이는 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콜라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타임 콜라지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 다양한 이제 예술가들이 해왔던 콜라지라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형식적으로는 같죠. 다른 이미지들을 같이 병치적으로 융합시킨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콜라지라는 방식은 그 부적인 이미지를 모아서 하나의 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백남준 선생님이 시도했던 타임 콜라지는
비디오 클립들을 모아서 다시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을 하는데 그게 부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서 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주라는 이미지로서 주가 줄을 모아서 또 다른 주의 형식을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다양한 확장적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방식의 어떤 시도를 하셨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타임 콜라지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콜라지 방식의 작업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분절을 시켜버리면 그 이미지는 상쇄가 돼버리죠. 근데 백남준 선생님의 타임 콜라지는 주들이 모여서 또 다른 주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분절을 시키더라도 또 다른 주로서 각각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게 상쇄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이 작업이 단지 콜라지 형식을 활용을 했지만 비디오 클립을 활용을 했지만 그게 그냥 병치적 조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의 운의적 내레이티브 서사 구조를 갖거든요. 그 서사 구조가 분리를 시키더라도 나름의 또 다른 서사 구조로서 생존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상 작업은 타임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 자체가 1시간짜리, 3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만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은 그걸 분조를 해서 10분짜리도 하나의 영상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분리 안 시키더라도 20분짜리, 30분짜리, 40분짜리, 50분짜리가 각각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저희한테 감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실험적인 작가들에 의해서 다시 이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동시대 작가들이 하는 이미지를 shared moving 이미지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당시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백남준 선생님이 그런 타임 콜라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했죠.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희가 아는 그러한 인공위성 시리즈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즉흥성, 우연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문화, 다른 지역, 다른 인종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시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수평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작가도 백남준 선생님이 근현대 미술에서는 유일했고요. 이러한 시도가 동시대에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무런 노동력과 자본 없이 개인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진비엔날레에서 그 타임 콜라지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을 때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인공위성 시리즈도 보여줬지만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서 제가 선정을 했던 작가가 중국을 대표하는 쉬빙이라는 작가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호찌니엔이라는 작가의 작업을 보여줬는데요. 그들의 작업을 예를 들자면 쉬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있는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인구 10억에 전역에 있는 스파이캠 우리가 CCD 카메라라고 그러죠. CC 카메라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것들을 짜집기해서 그것들을 융합시켜서 그 무빙 이미지 클립들을 쉐어링 시켜서 하나의 서사 구조가 있는 영화를 만듭니다. 타이틀이 잠자리의 눈이라는 작업이고요. 굉장히 재미난 거죠. 거기에는 배우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도 없는 거죠. 감독은 자기가 짜증나게 한 거니까. 이 작업이 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부산 영화제나 제가 알기로는 암스테르담인가요? 거기 영화제에도 초청작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줬던 작업은 호찌니엔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아예 굉장히 그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편집 알고리즘을 스스로가 개발을 했죠. 호찌니엔이라는 대표적인 작가는 그 아시아 딕셔너리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가는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약간 AI적 기술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편집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품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의 문화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사전을 만드는 거죠. A부터 Z까지. 그래서
이 관람객이 들어가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컴퓨터는 계속 그 알고리즘은 언제나 끊임없이 영원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 알파벳 키워드에 맞는 아시아의 정체성의 이미지들을 자동적으로 캡처를 해서 자동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 작업이 계속 자라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백남준 선생님이 시도했던 그 타임 콜라지라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시대에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죠. 컴퓨팅 기술만 있으면 되니까. 이러한 작가들은 제가 시빙과 호찌니엔만 예를 들었지만 그 위에도 많은 작가들이 동시대에 이런 작업들을 새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에서는 뭐 그 80년대에 브루스 코너가 이제 파운드 푸티지라는 개념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작업을 만들었죠. 그것 자체도 기존에 있는 다양한 어떤 스트레이트 우리가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콜라지를 해서 하나의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영화계에서는 파운드 푸티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볼 때마다 이게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도적이고 천재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시대에 내가 백남준 선생님을 이해하는 것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또 다른 문화사의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백남준 선생님을 바라볼 때는 또 다른 감흥으로 온다는 거죠. 와류처럼. 그러니까 다른 작가랑은 다르게 나는 백남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걸 계속 느끼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백남준 선생님이 작업이 미래의 지향적이었고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5년 뒤, 10년 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그걸 이해하는 와류와 같이 항상 돌아온다는 뭐 그러한 것들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랩소디라는 작업을 보면서 백남준 선생님의 초기 어떤 다양한 비디오 타임 콜라지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인공위성 시리즈 이후에 백남준 선생님이 보여준 다양한 이런 비디오 작업에는 그런 타임 콜라지라는 형식의 문맥들이 항상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런 방식들은 동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마 백남준 선생님의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술계에서 생활을 하면서 와류와 같이 저희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타임 콜라지에 대한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백남준 선생님의 선도적인 타임 콜라지에 대한 실험이 지금 현재는 영화계에는 파운드 푸티지 그리고 동시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는 쉐어드 무빙 이미지로 확장되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게 그게 백남준 선생님의 천재성과 실험 정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